TV 웨이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TV 플러스 콕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또 있어요. 더 많아요. 또? 요즘 뭐 OTT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종류가 많고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경쟁이 단순하게 한국 토종 OTT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펼쳐질 수 있는 대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늘 OTT에 대한 모든 것, 네. 정말 모든 것? 거의 모든 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OTT 하면 되게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OTT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뭐 보게 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케이블 TV나 그러니까 유선 TV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셋탑박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셋탑박스 없이 인터넷만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를 OTT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웨이브. 왓챠, 뭐 티빙도 OTT고요. 근데 사실 국내 OTT 하면은 왓챠가 네, 뭐 넷플릭스의 대항마처럼 꼽히는 게 왓챠이죠. 넷플릭스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 네네 보건교사 아, 아는요. 네네 네. 그것도 있고 네. 근데 왓챠는 없나요? 왓챠 오리지널은 아직 없죠. 아직은 왓챠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요. 최근에 뭐 좀 논란이 됐었던 가짜 사나이를 방송을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별성을 가지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왓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에서 보기 힘든 HBO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왕좌의 게임이라든가 뭐 지난해 뭐 화제가 됐었던 체르노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마들이 꽤 많고요. 영화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고전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 예술 영화도 상당히 예 상당히 많아서 좀 마니아 위주의 좀 예, OTT인 것 같아요. 최근에 모 유명 감독이 드라마를 지금 제작 추진 중인데요. 원래는 그게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되기로 했었는데 떨어져가지고요. 뭐 그게 왓챠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결정이 되고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럼 무슨 드라마인가요? 감독? 그럼 감독만 하면은 다 알잖아요. 아, 알죠. 그러니까 안 돼요. 네, 다음. 웨이브는 SK텔레콤에서 지상파 3사, MBC, KBS, SBS랑 같이 설립한 그런 OTT 서비스 회사입니다. 지상파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오리지널 시리즈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독점적인 그런 콘텐츠도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FAC라고 해서 MBC랑 한국감독조합과 결합을 해서 SF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드라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8편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럼 웨이브 오리지널인 느낌? 네, 예. 그래서 이제 웨이브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MBC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식의 시도인 거죠.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는데 카카오 TV 네, 그렇죠. 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넓게 보면 OTT죠. 그 오리지널 콘텐츠 홍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 오리지널입니다. 하나의 영화사도 있고요.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 연예 기획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반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엄청 몸집이 커지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네. 카카오 TV 말고도 뭐 이번에 네이버와 TV 손을 잡았다. 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주로 이제 CJ 콘텐츠를 많이 쓸 수 있었던 그런 OTT예요. CJ의 콘텐츠 생산력과 네이버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만나게 되는 거죠. 티빙이 이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OTT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진짜 딱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종류가 많고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확산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OTT 사업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필수적이거든요. 맞아. 일단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8,900만 명이라는 회원을 거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OTT 사업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넷플릭스에게 이제 미래의 시장을 이미 뺏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디즈니 플러스. 작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회원 수는 6,400만 명 정도. 근데 네. 꽤 많네요. 그래도 단시간에 1,000만 명을이 가입해서 화제가 됐었죠. 와. 사실상 미국 회원들이 대부분이죠. 뭐뭐 있죠? 디즈니 플러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랑 뭐 픽사,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그 모든 영화들,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이
디즈니의 자회사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것들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히트한 드라마가 있죠. 만돌리안이라는 스타워즈 드라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만돌리안이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히트를 쳤어요. 가르쳤을 때 그때 급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디즈니의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하면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마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 가입을 따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한국에 출시를 안 하죠? 디즈니? 아, 디즈니 플러스요? 네. 하필이면 올해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디즈니랜드 뭐 이런 테마파크 같은 데가 직격탄을 맞고 해서 디즈니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또 극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많이 미뤄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업계에서는 내년 2021년 초반에 상반기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대체적인 관측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막 마블이랑 무슨 디즈니 콘텐츠 다 빠졌대요. 종료됐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려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콘텐츠 제공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는 거겠죠. 아. 이제 그만큼 좀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재계약을 안 했다라는 거는. 아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볼 게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자체적인 콘텐츠를 그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계속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에 많은 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만 해도 18조 원. 조요? 예. 우리나라에만? 아니요, 아니요. 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디즈니 전체 그룹에서 1년 동안 지난해 썼던 콘텐츠에 투자한 비용이 32조 원이에요. 여러 회사들,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32조 원을 쓰기 때문에 이 32조 원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게 디즈니 플러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진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짝에 안 차기 전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미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HBO 많이 들어보셨죠? 왓챠에서 엄청 많이 보죠, 여기 드라마. HBO 하면은 네. 드라마의 명가입니다. 드라마 맛집. 왕좌의 게임, 체르노빌도 HBO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섹스 앤더 시티. 어릴 때 많이 봤죠. 미국 드라마 버전의 기생충 역시 HBO에서 만듭니다. HBO Max라는 OTT 서비스를 지난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HBO의 관련사가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예요. 그러니까 HBO나 HBO Max 워너브라더스는 AT&T 워너미디어라는 그런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DC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DC 월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과 그 관련된 드라마들이 다 이제 HBO Max로 모일 가능성이 큰 거죠. 덩치가 진짜 다 크네요. 그리고 네. 이거 말고도 좀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은 원래 이제 아마존 그 안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예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를 OTT로 이제 개발을 해놓은 거죠. 국내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네. 사용할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한글 자막이 돼 있는 콘텐츠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성의 사내라는 그런 유명 히트 드라마도 있고 복슈라는 그런 하드보이드 번지는 네, 형사물도 있습니다. 의외로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국내에 이제 정식 진출을 하진 않았어요. 애플도 이렇게 OTT 시장에 진출을 했죠? 진출했죠. 네. 예, 애플 TV 플러스라고 TV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등 뭐 유명 영화 제작자라든지 그다음에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민호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 진짜요? 빠친코라는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민지 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걸 제작하는 데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이라는 데서도 지금 따로 네, 근데 유니버설은 미국 그 3대 지상파 방송 MBC랑 같이 미디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자체가 MBC 유니버설이거든요. 그 산하에서 이제 피콕이라는 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MBC 자체가 이제 쇼 같은 것들도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고요.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드라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유니버설. 영화사의 어떤 콘텐츠들을 또 거기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럼 이거 다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HBO Max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에서 HBO 드라마를 보여줬던 그런 데가 콘텐츠 제공 계약이 끝나면 다 HBO Max에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 전 소비자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전 지금도 웨이브,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왓챠 이렇게 다 보거든요? 20개씩 구독해야 될 수도 있어, 진짜. 해외 자본은 그냥 자본의 속성에 의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토종 자본과 해외 자본이 뭐 싸우거나 이제 같이 힘을 합쳐거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 산업 전체에 지각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